안녕하십니까. 마지막 방향입니다. 내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가는데, 저 아침 8시 40분이니까, 8시간 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8시간 뒤에, 8시간 뒤에 비행기 들어갑니다. 어쨌든, 며칠 전에 사놨고, 어저께 샀죠. 어저께 사놓고, 먹지 못했던, 요거 세 개를 먹고 가야 되겠죠? 음식물이기 때문에 싸갈 수가 없어요, 이건. 냉동이라서 특히나. 다른 건 몰라도. 그래서, 먹고, 평을 남기는 걸로. 할 일도 없어요, 할 일도. 할 일도 없는데, 이거, fuck! 역시 녹았어. 사진 녹았네요. 네슬리, 쿠키 앤 크림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밥은 2시간 전에 먹었는데, 디저트로 먹읍시다. 모양은 별로네요. 살짝 녹아서 다시 얼어서 그래요. 이거 오레오따라 한 건데. 맛이, 진짜, 쿠킹크림이라서 그런지, 아이스크림보다는. 차가운 쿠키를 먹은 느낌? 초콜릿 쿠키?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아요. 그래서 막 초콜릿 맛이 깊이 막 되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쿠키 맛이 되게 진합니다. 예상이 되네요.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 그렇게 안 듭니다. 아이스크림 생각하세요? 뭐 샀다면은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. 뭐 견과류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지금 말 그대로 쿠키앤크림 초콜릿 맛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쿠키 맛과 크림 맛이 되게 진하게 느껴져요.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이거 샀다가는 후회합니다. 색다른 쿠키 맛을 먹고 싶으면 이거 사세요. 이란 씨.